조현병의 이제 주요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각, 망상, 와이든 사고, 와이든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다섯 가지가 이제 주요 증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DSM-5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증상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DSM-5는 우리가 증상의 표면적인 모습만 기술을 해둔 거죠. 그래서 수박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DSM-5만 보고서는 망상이 뭔지 환청이 뭔지 와해된 사고가 뭔지 이런 걸 알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겉보기만 기술해 뒀기 때문에. 그래서 수박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 내면적인 건 다릅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망상이라고 했을 때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망상은 흔히 보면 환청이라든지 환각 경험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환각 경험이 없더라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친구들을 친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직장의 동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왜 저럴까? 자기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기본 그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하고 관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당사자들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병이라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하나의 그들의 특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처럼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만 열에 한 명이 왼손잡이인 것처럼 백에 한 명이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백에 두 명이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이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착하다는 거거든요. 얘들이 착했다. 착한 애들 맞아요. 안 착하면 이 병 발병 안 해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나이는. 그래서 착한데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적이다.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비주장적이다.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표현적이다. 그래, 이들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측면이 바로 이 주장성이에요. 이들이 비주장적, 비표현적인 애들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 주장을 하게 하고 자기 표현을 하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비주장적인데 착한 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서운한 일을 당해도 애들이 계속 꾹꾹 참는단 말이에요. 꾹꾹 참는데 비주장적인 게 다시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회피하는 것. 입을 다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꾹꾹 참기만 하고 입을 다무는 것. 이게 회피하는 방법인데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상대방이 알아서 잘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흔히 보면은 당사자들 중에 발병하기 직전에 와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죠. 화를 내는 방식도 역시 비주장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장적인 거에 하나가 입을 다무는 것. 또 하나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것도 비주장적인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상대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하고 그 상황을 끝내려고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또 자기가 얻는 원하는 걸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죠. 아, 성질 더럽다. 뭐 그만이 돼요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더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발병 전에부터 그렇게 화를 내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제 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몇 달 지나서부터 병원 입원하고 퇴원하고 몇 달 지나서부터 화내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1, 2년 지나서부터 화내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10년쯤 지나서 화내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애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좋아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왕 애들이 화를 내면 저거 병이 또 심해졌다. 재발했다 해서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재입원시키고 그러면 의사들은 또 약을 왕창 증량시켜서 약에 푹 절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그럼 다시
화를 내다가 애가 다시 입을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죠.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화를 내는 게 부적절한 방식이지만 자기 주장의 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장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침묵하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화를 내는 시기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화를 내면 아이고 이제 애가 좋아질라나 보다 하고 쭉쭉 받아주라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났는지 해서 더 이야기해봐라.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해서 쭉쭉 이걸,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를 고름 짜주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름이 드디어 터진 거니까 쭉쭉 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나는 애들은 서너 달 화내다가 지나가요. 좀 길게 가는 애들은 2, 3년 화내고 지나가요. 화내고 부모 원망하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면 평생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제가 뭐 한 2, 3년 꼭 참고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참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좋은 거잖아요. 평생 가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얘들이 이 비주장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보면 화가 터져 나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조목조목 말로 설명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면 될 것인지를 요구하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착하다. 달리 말해서 수동적이다, 순종적이다, 비주장적이다 이런 특성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조현병과 조울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는데, 우선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조현병 당사자들은 안전의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내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 이런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다는 게 담보가 돼야지 돼요. 우리 집이 안전하다, 학교가 안전하다, 누구도 나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게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특질을 지닌 애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해요. 사람들하고 쉽게 못 친해지고 항상 처음에 거리를 두고 자기가 먼저 못 다가가고 다가오는 애들과,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덥석덥석 못 사귀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래 소수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다가가서 사귀는 게 아니라 다가오기를 기다리죠. 이렇게 해서 늘,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도 일단은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런 특징이 있어요. 돈 사용하는 것도 보면 조현 특질을 지닌 애들은 돈 엄청나게 아껴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특질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울증을 지닌 친구들은 친밀감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친밀감의 욕구 내지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게 억수로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다가가요. 사람들한테. 일도 자기가 먼저 벌리고. 근데 조울증은 좀 골치 아픈 게 단지 이런 친밀감의 욕구만 강하면 괜찮은데 내지는 인정 욕구만 강하면 괜찮은데 여기에다 충동성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충동 조절 장애가 따라 붙으니까 일을 자꾸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자꾸 움츠러드는 특성이 있고 조울증은 자꾸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리는 특성이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이 진심인가 거짓인가 계속, 그러니까 남들한테 빈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거짓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늘 원리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특성들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사고방식이라든지가 남들하고 좀 달라요.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요.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애둘러서 알아듣지 못하고 주변 맥락이나 상황을 잘 고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야, 뭐 저 혹시 뭐 가진 거 있어요? 호치키스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으면은 아, 예, 제가 구해올게요. 이래야 될 텐데 윗사람이 호치키스 있어요? 물었는데
저 없는데요 하고 다시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윗사람 입장에서는 뻥치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되죠. 거기다 이제 같은 직원들끼리나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아 요새 어떤 영화가 상당히 요새 재밌다던데 나하고 그 영화 같이 보러 갈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안 좋아해. 아니면 얼마 전에 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 저 보러 안 갈래요. 그걸 딱 맞춰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하는 게 꼭 그 영화 보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뭐 대다수의 경우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 저 그 영화는 봤는데 그 말고 딴 영화를 볼까요? 아니면 아, 저는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커피를 마시러 갈래요? 어디 뭐 다른 뭐를 어딜 갈래요?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영화 보러 갈래요 하면 그 영화 보러 갈래요? 그 영화 보러 갈래요로 딱 알아듣고 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안 갈래요로 딱 끝내고 이런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말을 건네고 두 번 말을 건네고 세 번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안 다가오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왜 요새 나한테 전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다가오더니 왜 안 다가오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그런 특성이 조현병 당사자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 자기는 아무 고의가 없는데 잘못 나쁜 뜻이 없이 그냥 자기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관계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그러면 애들하고 이제 다가가기가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도 안 어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애들 중에는 아 공부를 어쩌다가 했는데 시험 성적을 잘 받았더니 선생님도 억수로 칭찬하고 애들도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아 공부 잘하는 게 답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딴 애들하고 안 어울려도 되거든요. 쉬는 시간에 딴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공부만 해요. 넌 왜 딴 애들하고 안 어울리니? 아니요, 저 공부해야 돼서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만 올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오는 애들 전교 1등 하다가 조현병 발병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오는 애들 많아요.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 다니던 서울대, 뭐 우리 인근에 포항공대 있으니까 포항공대 이런 데 다니는 애들 뭐 학부, 석사, 박사, 외국에 좋은 대학교에 유학하다가 발병한 애들 온단 말이에요. 얘들이 뭐냐면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얘 착하고 당연히 착하죠. 착하고 그다음에 그 공부 잘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우리가 다들 요즘 다 공부만 잘하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친구 관계가 어떤지를 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 잘했지 사실은 친구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와 중학교 때 친구 관계,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수록 점점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되면 더 이상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병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인가 갔을 때 자기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랬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게 망상입니다. 우리가 망상의 정의는 망상은 잘못된 신념이다. False belief다 하지만 이런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불편한 감정들은 한결같이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지만 조현병과 조울증은 밑바닥에서 보면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쩔쩔매는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고 조울증은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자꾸 탈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편한 감정들, 인간관계에서 욕구좌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자기가 대처한다고 대처를 하는 게 엉뚱하게 결론을 내린 게 망상이라면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 이야기를 털어놔야 되죠. 자,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느냐, 자기 주변에서 어떤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걸 자신의 시각에서 느끼는, 생각하는 그대로를 이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걸 다 끄집어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왕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 입 꽉 다물고 자기 혼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다들 한결같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 자기 털어놔라. 자기 노출을 하라 해도 잘 못하거든요. 더더욱이 생각은 어느 정도 털어놓는데 감정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감정을 잘 못 느끼고 표현도 잘 못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부터 힘든 상황에 자꾸 자기 나름대로 많이 처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가 감정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안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은 지금 상황에 황당한 일이 생겼고 내가 뭔가 모욕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씩씩거리면 나만 괴로우니까 모욕을 당했는데도 모욕을 당했다라는 이 기억 자체를 잊어버릴라 하고 이 감정 자체를 안 느낄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이미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감정을 안 느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안 느끼기로 결정했는 애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차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들은 못 느끼고 다들 느끼는 게 하나가 뭉뚱그려서 불안.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다, 불편하다, 화가 난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세한 이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 비주장성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래서 부모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지나갈 때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라는 과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도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면서 찾게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가 계획을 잡아서 자꾸만 끌어 당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활을 시키는 거를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각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 재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겉보기로 재활 아무리 잘 시켜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너지려고 하면 10년 세월 동안 정말 재활의 모범 케이스라고 가는 데마다 앞에 나가서 성공 경험담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10년 만에 왕창 무너지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10년 만에 무너지느냐 하면 자기가 드디어 선언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욕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발병을 하게 된 것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복했던 애들이라면 절대 발병하지 않습니다. 모두 전부 다 애들이 발병하게 될 때는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힘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등등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서 발병했는 애들인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발병이라고 하는 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난 이대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망상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환청으로 터져 나오는 거고, 와야 된 언어, 와야 된 행동, 음성 증상, 조증 증상, 심한 우울 증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난 힘들어서 이대로 못 살겠어라고 터져 나왔는데, 얘들을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전문가한테 데려가면 약만 먹여서 뭘 해서 이 증상만 가라앉혀 가지고 바로 또 다시 사회로 보내려고 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려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본인한테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문제의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다뤄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애들이 워낙 순종적이고 한 애들이다 보니까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비주장적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일 때 거기 저항을 못하고 또 꾸역꾸역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드디어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서 또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발병을 하게 되면 부모들을 주변 도와주려는 전문가들도 먼저 그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자기한테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초점을 이렇게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아닌다면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지한테 행복한 건지를. 우리가 부모들은 흔히 사회적으로 번듯한 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삶이 뼈 빠지게 고생스럽고 자기한테 행복하지 않다면 본인한테는 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거든요. 부모들이 보면은 상당수의 경우에 애들, 낳다나는 애들한테 헌신적이라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애가 발병을 결국은 어떤 면에서 이제 애가 감당이 안 돼서 발병을 했다. 애가 발병하고 나니까 부모들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부모가 이제 서울대는 포기했다. 근데 대신에 재활해서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를 내가 우리 애를 모범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애를 사회적으로 잘난 애로 만들고 싶어서 애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환자들 중에서 또 잘난 애로 만들려고 또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문가들도 잘못하면 그거를 재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치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절대로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걔는 죽어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활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살펴봐줘야 되는 게 그의 감정과 그 밑바닥에 그의 욕구. 정말로 그가 원하는 삶이 뭐냐. 근데 이게 정말 자기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를 아무리 물어봐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애가 그게 나오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기다려줘야 되죠.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년을 끊임없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을 해줄 때 조금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거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라 해도 애초부터 못 털어놓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더더욱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는 더더욱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털어놔야 된다. 안 털어놓고 혼자서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혼자 생각했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털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털어놓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무조건 하고 입 열고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하고 야,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무조건 하고 들어줘야 그나마 쭉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부모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있던 애가 몇 마디 말을 하면 바로 고쳐주려 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고 흔히 많은 부모들 또 때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면 입 열다가 또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털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방청소와 방정리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쓰레기를 집안에 쓰레기를 한쪽 방에다 왕창 집어넣고 문 딱 걸어 잠가 놔놓은 거예요. 그거 다 치워내야 돼 집안에. 그러니까 겉보기에 집에 딱 들어가면 입구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방방이 쓰레기가 꽉꽉 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 그 집안에 싹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달리 또 비유를 하자면 정리가 안 된 게 이 바닥에 왕창 다 있는데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책상 위에 일단은 다 끄집어올려 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뭐 하고 정리정돈이 돼야 하는 일단은 다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게 최고로 좋고 말로 안 되면 글이라도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인 글도 못 쓰겠으면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뭘 하든지 간에 겉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을 제가 3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가 망상은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 망상은 무조건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망상이 생겼다 하면 대다수의 부모들 당연히 화들짝 놀래죠. 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변에 전문가라든지 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큰일 났습니다. 무조건 약 먹여야 됩니다. 입원시켜야 됩니다. 거기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부모들은 안 그래도 놀랬는데 이제 더더욱 놀라죠. 근데 입원해라 뭐해라 하면 애는 더 화를 내죠. 왜 엄마는 내 말을 안 믿어주느냐.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왜 나를 병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지금 CCTV 달려있다. 매일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금 미행하고 있다. 등등. 윗집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신호를 나한테 보내고 있다. 왜 그럼 윗집에 쫓아 올라가서 엄마가 같이 항의해주고 해야지 왜 엄마가 나보고 병원에 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약을 먹게 하는 과정에서 가족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애들이 좀 순해서 순순히 그래도 병원에 따라간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강제로 뭐 경찰서에 신고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에 의해서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다. 입원할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자 끝끝내 입원도 안 하고 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망상이 있지만 절대로 남하고 싸우지도 않고 무슨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짓을 안 해. 부모한테도 그냥 소리만 지르는 정도지 뭐 물컵이라도 집어 던져야 경찰서에 신고를 할 텐데 물컵도 안 집어 던지고 이웃하고 윗집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로 하지만 윗집에 한 번도 찾아가서 항의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애들은 가족들 경찰을 부를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찰을 불러서 뭐 입원시키는 것도 안 되고 집어오고 입원하러 가자 해도 꼼짝을 안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입원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니까 입원 요건이 옛날 같으면 보호자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 동의 없이 점점 입원시킬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경우가 엄청 있거든요. 엄청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가면 전문가들이 자 무조건 데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망상 그대로 두면 자꾸 더 심해집니다. 무조건 약 먹어야 돼. 약 안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둥둥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불안해서 쩔쩔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실에 있어도 그걸 문의해오는 분들이 많아요. 애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또는 뭐 경우에 따라 남편이 이런 상태인데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해오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위험한 망상이냐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냐. 위험한 망상이면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럼 위험하다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심각한 자해, 또 하나는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 이것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위에서 뛰어내려서 잘못하면 몸이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게 생겼다. 이런 게 심각한 자해죠. 심각한 타해라고 하는 거는 저라도 잘못하면 칼 들고 사람 찌르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다든지 이게 심각한 타해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타해의 기준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폭력, 신체 폭력, 다른 사람을 때렸다 또는 집에 가족을 때렸다. 그럼 무조건 입원시켜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욕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 가지고 이거 입원시켜야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위험하면 무조건 입원시켜라. 아니면 입원 못 시키면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약을 먹여라. 강제로 무슨 조치를 취해도 취해야 된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 망상은 보면 망상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뭐 9명뿐만 아니라 100명이 있으면 제가 볼 때 97명, 98명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망상 지닌 사람은 진짜 100에 하나, 둘. 이 위험하지. 나머지는 가만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헛소리만 삑삑삑삑 계속하지.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부모 쪼르기나 하고 부모한테 화만 내고 아니면 지 혼자 입 다물고 있고 이런 거지. 위험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뭘 하지 마라 하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하고 갈등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
뭘 도와줄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망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고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의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해야 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을 볼 때는 제가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가장 1차적인 목표를 관계 개선에 둬라. 무조건 지가 내를 좋다고 나한테 더 다가오게 하는데 관계만 좋아지면 나중에 되면 약을 지가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기 싫지만 엄마의 부탁이다 하면 약을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뭘 하지 마십시오.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위험성이고 두 번째가 경청인데 자, 그럼 경청을 어떻게 경청할 수 있느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죠. 잠깐만 한 1, 2분만 좀 쉬었다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망상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무조건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를 구분해서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라고 생각될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망상은 기본적인 특성이 설득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면 그게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려거나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누가 나를 미행하고 윗집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등등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저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믿기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믿기지 않는 걸 그렇게 믿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로서 믿기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충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물을 때에는 역할을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든지 하듯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경감시킬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지 그거를 제가 의논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 자신부터도 망상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른다로 가야 돼요. 다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저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보겠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따가 보면 뭐 아주 요즘 많이 흔한 망상들이 보면 워낙 CCTV 이런 게 많다 보니까 CCTV가 달렸다. 윗집에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소리를 낸다. 뭐 등등 이런 망상들 매우 흔하고요. 누가 나를 미행한다, 따라다닌다 이런 망상 매우 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뭐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든 또는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쓰는 거 뭐죠?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자기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자기를 공격한다 이런 종류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매일처럼 그거 보면서 암호 해독하느라고 바쁜 날들을 보내죠. 계속해서 거기에 나오는 글자들 조합해서 이렇게 나를 죽으라는 소리다. 뭐 일부러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렇게 또는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다 글로 계속 올린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망상들 많아요. 요새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뭐 등등 이런 종류의 망상들 많고 그 다음에 저런 망상들도 꽤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내가 부처다. 나한테 큰 어떤 신이 들어왔다. 뭐 등등 내가 어떤 총력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건 힘은 역량은 저한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저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집에 CCTV가 설치됐다, 뭐 했다, 무슨 뭐 뇌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있다, 이런 말들 흔히 많거든요. 그거는 내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그걸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란 반대 증거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나 자신부터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이, 그 사람 말만 듣고 좀 황당하다, 저건 엉뚱한 망상이다, 물론 망상이라고 내 안에서 판단이 되죠.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반대 증거가 나한테 없다는 걸 나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나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나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내가 이 이야기는 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as if라고 하잖아요.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떨 거냐. 만약에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감시를 당해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뭐에 계속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유명인이고 하다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떨 거냐, 뭐가 어떨 거냐,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이라 하고 들어요. 만약에 저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서 목욕하는 게 힘들다, 샤워실에도까지 목욕 샤워실에까지 가도 화장실에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샤워하려고 할 때 불 다 끄고 깜깜한데 옷 벗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샤워한단 말이에요. 샤워. 그러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 같으면 어떨 거냐, 이런 심정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떻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건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봤던 드라마 지금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참, 그렇게 됐다니까 엄청 끔찍했겠네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저로서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충분히 그냥 드라마 이야기 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 하듯이 들어라. 실제로 드라마예요. 실제로 보면 망상에 한두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거대한 조직, 수천 명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대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 필요하면 칠판 갖다 놔놓고 망상 막 그 조직도도 막 그려가면서도, 워낙 복잡하면 조직도를 좀 그려봐라. 도대체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편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렇게 가면서 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려 해줘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아, 저건 망상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들으려고 하면서 계속 그 감정을 물어봐줘야 되고, 그래서 본인의 욕구를 물어봐줘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정과 욕구를 물어봐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데, 요 드라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게 우리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다. 소꿉놀이에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마치 내가 엄마인 것처럼 아빠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하잖아요. 애들 소꿉놀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고, 절대로 교정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망상이 해결이 되는 것도 지나고 나서 잘 들어주고 약도 먹고 잘 들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멀쩡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잘해요. 근데도 여전히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뭐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든 안 믿든. 지가 갔다가 대학교를,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을 안 나왔는데 계속 그 명문대학을 나왔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대학을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내버려 두면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사실이니 아니니 따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못 들어주느냐. 부모나 전문가들이 그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가치 기준이나 기대 수준 등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자꾸 느껴지니까 못 듣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만 없으면 들어줄 텐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망상을 잘 들어주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첫 번째로 망상의 내용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망상이 드라마라 했잖아요. 진짜 드라마예요. 지난번에 와서, 지난주에 와서 하던 이야기하고 잘 들어주면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다르고 본인의 대처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의 내용이 변하고 또 하나는 망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힘들면 망상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힘차리면 현실로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이 친구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데 점차 현실로 나오고 현실적인 그 대화가 많아져요. 현실 속에서의 계속 망상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은 그래서 잘 들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훈 심리 상담 센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망상이나 상담할 때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런 망상이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로 인터넷으로 상담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자기가 직접 오는 그럼 서울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상담받으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딴 데 아무 데도 가도 안 들어주니까 몇 마디 앞에 듣고는 막 그냥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는 열심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누구도 안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매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면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들어줘보면 알아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무조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시작점, 출발점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잘 들어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경청해야 돼. 세 번째로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하냐?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는 위치에서 발언권을 존중받는 위치로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한 환경인데 특히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흔히 가족 환경에서 당사자가 무시당하고 등등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환경도 크게 보자면 하나가 물리적 환경이 있고 하나가 심리적 환경인데 물리적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집에 CCTV가 있다, 윗집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뭐 어쩐다 하면은 무조건 그 집 이사 가는 게 좋아요. 그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집 이사 가자고 조르는 당사자들 많거든요.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해서 묵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이 당사자가 이사 가자 하면 이사 가는 게 좋고 집에서 이사 가자 소리가 안 나와도 당사자가 어떤 그런 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할 때는 아, 이 집이 얘하고 안 맞는구나 생각해서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사 가면 어떨까? 이사를 간다면 이왕이면 어떤 데로 이사를 갈까?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까? 동네는 어느 동네로 갈까?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 등등 해서 지가 원하는 조건에 그런 가능하면 그런 집으로, 그런 위치로 이사를 가주면 좋아요. 우리 이런 CCTV가 달렸다, 뭐 윗집에서 뭐 어쩐다 이런 망상을 지닌 친구들이 이사가서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봐요. 이사가는 자체로 상당 부분 증상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사 갈 때 하여튼 근데 매우 중요한 게 본인의 욕구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어떤 집으로 가고 싶으냐 해서 지 욕구를 잘 들어봐서 그런 집으로 이사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